Hot News Pop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회사가 권고했기 때문에 귀갓길에 본인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회사가 회식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술을 마신 게 상급자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고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의 회사는 행사가 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고 A씨도 회식을 마친 뒤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요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예전보다 넓어지고는 있지만요. 아직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인데요. 오늘의 키워드송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오늘도 맞서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응원가로 골라봤습니다. Imagine Dragons가 부르는 Walking the Wire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듣고 왔습니다. Imagine Dragons 그런데 DR 이렇게 이어지는 음소들은요. 드르 하고 발음하는 것보다 드루 하고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드립 커피 마실까? 할 때 드립보단 앞으로 드립 커피 마실까라고 하면 좀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 속의 영어 발음 녹여내시면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네, Imagine Dragon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된 4인조 팝 록 밴드입니다. Walking the Wire는 2017년 발매한 Evolve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Imagine Dragons는 2014년에는 제56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록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성과 흡입력 있는 곡 전개와 퍼포먼스로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은 밴드죠. 이 곡을 듣고 있으면 희망찬 하루가 될 것 같은 긍정에너지가 팍팍 느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 함께 살펴볼까요? 팝 영어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힘들어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조금은 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부할 수 있는 내용을 매력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속이 뻥 뚫리는 후련한 에너지의 곡이기도 하고요.
그럼 첫 번째 가사 살펴볼까요? Do you feel the same? 당신도 같은 느낌인가요? When I'm away from you. Away from 누군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When I'm away from you. 내가 당신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즉 곁에 없을 때, Do you feel the same? 당신도 같은 느낌인가요? Do you know the line that I'd walk for you? 우리가 line이라고 하면 어떤 선을 그을 때 line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외줄 타기 할 때 그 가느다란 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Do you know the line? 당신 그 외줄을 알고 있습니까? That I'd walk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걸어야 할 그 외줄, 아슬아슬한 외줄을 당신 알고 있나요? 그만큼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We could turn around. 우린 그냥 돌아설 수도. Or we could give it up. 우리가 give up 한다는 것은 포기하다란 뜻입니다. 그냥 돌아서서 포기할 수도 있죠. But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물랑루즈 노래 보면 Come What May라고 하는 그 노래 제목 있죠. 비슷한 뜻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을 take, 다 감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But we'll take what comes. 어떤 일이든 함께 맞서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Oh, the storm is raging against us now. 라고 합니다. The storm, 폭풍우가 is raging. 몰아치고 있습니다. Against us, 우리를 향해, 우리를 맞서서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If you're afraid of falling, 당신이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면, then don't look down.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외줄을 사랑하는 커플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요. 무섭니? 아래를 보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여기서 나온 거죠. But we took the step.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내딛었고 혹은 we took the leap. 우리가 take the leap 이라고 하면 한 걸음 껑충 뛰다란 뜻입니다.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 한 단계 도약을 하거나 껑충 뛰어 넘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And we wi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섭다면 아래를 보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씩 앞으로 갔고요. 우린 어떤 일이든 함께 맞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Feel the wind in your hair. 당신 머릿결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Feel the rush way up here. 여기까지 올라온 이 짜릿함을 느껴보세요. We're walking the wire, love. 우린 외줄을 타고 있죠, 내 사랑. We've gotta be higher up. 우린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We're walking the wire, wire, wire. 우리는 이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희망차고 밝은 느낌의 노래를 들으면 힘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에서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한 걸음씩 걸어나가며 힘든 일에 맞서보는 건 어떨까요? 레이나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Imagine Dragons가 부릅니다. Walking the Wire.